뭐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매가 오는 듯한 소리면은 딱 하나 짐작가는 게 있긴 한데. 그리오니아섬은 해양도시 앞바다에서 150스르주, 정확히 항구의 바깥 부분이네요. 이 소형정의 속도라면 20, 30분 정도인가? 아가트랑도 비슷한 속도니까 충분히 건넜겠지. 하지만 한밤중에 밤의 바다를 건넌 건가? 바다에 떨어져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말을 꼭꼭꼭꼭꼭. 잠깐만, 불길한 말 하지 마. 어젠 날씨도 좋았고 바다가 거칠었던 말도 없었다. 교원님, 밀리엄 씨는 수영할 수 있나요? 의외로 능숙했었을 거야. 아가트람도 있고 서면 확실하게 갔겠지. 맥을 끼얹어서 미안했다. 뭐 학교에서도 다 수영 수업 있었잖아. 전작에서. 하지만 정보국이라는 곳 정말 이상한 곳이지. 얘는 왜 이렇게 운전하면서 머리를 비들비들 흔들어? 그 렉터 솔림도 그렇고 아리나 밀리엄 씨도 그렇고. 클라우슬러스에 대해선 비밀사항인 것 같고. 비밀사항이라는 것은 편의상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저와 클라우슬러스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기억은 소거되었으므로 애초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알티나, 넌. 잠깐만. 뭔가 위험한 이야기 아니야? 그녀도, 밀리엄도 사정이 복잡해. 그곳이란 검은 공방, 결사의 한 부분이었다고도 해. 그리고 지금은 제국 정보와 뒤에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은 정보국조차 자세히 모르는 듯하다. 그렇네요. 밀리엄 씨도 아란도르 솔로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았지? 길리아스 오스본 재상각하. 제국 정부 대표로 정보국과 철도병을 발족한 분이네요. 전부터 의식하고는 있었어. 반다르가를 수호직에서 제외시키고 아버지와 형을 변경으로 보내버린 인물. 크로스벨 합병도 주도했고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클레어 소령님이나 밀리엄 씨는 철혈의 아이들이라 불리고 있죠. 일부에선 유명하던걸. 그 빨간머리의 정복국 소령이나 크로스벨 총독도 그렇다더만. 이젠 다 아나보네. 그래, 오스본 지상에게 개인적으로 주목받는 듯해. 렉터 소령님은 모르지만 밀리엄은 검은 공방에서 인도받았을 때 면식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저와는 상황이 다르네요. 처음엔 루퍼스 경에게 맡겨져서 최재환의 필요한 지식을 받은 다음 귀족 연합에 대여되었으니까요. 알. 시원스럽게 말하네, 이 꼬마 토끼. 어쨌든 지금의 넌 우리 7반의 동료다. 7반의 선배로서 링규원님을 러브하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너는 또 러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가까워졌군. 아니, 운전하는 애 그걸 못 보고 있었다고. 너무하지 않냐? 크네, 이쁘기도 하고. 여기가 브리오니아 섬. 아, 엄청나게 분위기 있는 곳이네. 이 땅의 정령 신앙의 대상으로 옛 재단 같은 것도 있다고 했던가? 예,
하지제가 끝날 무렵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영감이 얘기한 숙박 오두막인가? 그 엄청 큰데. 그래. 그 칠반 삐져도 저기 무엇 썼다고 들었어. 밀렴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저길 조사해보자. 통신형 중계기도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단의 거상이었던가요? 아휴, 길 좀 복잡해 보인다. 어쨌든 섬을 한 바퀴 도는 게 나을 것 같군. 얼마나 걸릴지 짐작은 잘 안 갑니다만 이 규모라면 2시간 정도면 쭉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다만 마스도 있는 듯하니 모쪼록 조심하면서 가자. 알겠습니다. 무인도 탐색이라 꽤 흥미가 돋는걸. 무인도는 아니지. 앞에 오두막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그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그 꼬마가 묻고 있었다기엔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은데. 예,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바로 돌아갈 생각으로 찾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걱정인데, 아쿠스도 통신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 어쨌든 가져온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죠. 그래, 잘 부탁해. 뭐 이렇게 배터리가 있냐. 상황은 유시스군한테서 들었어. 연방회의도 시작됐으니 빨리 찾으면 좋겠는데. 예, 유시스도 걱정할 테니까요. 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패트릭 군말론 일단 별탈 없이 진행되고 있나봐. 발랏 소장님이 억지를 부려서 하얀 소장님이랑 안재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든 회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로군요. 뭐 목적은 뻔하니 조금 걱정되는걸. 그쪽은 유시스 씨와 다른 분들께 맡길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 그 사람들이라면 괜찮을 거야. 선배님도 조심하세요. 링군도 무슨 일 있거든 바로 연락해. 조사에 개시하죠. 여긴 최소한의 설비가 있으니 임시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두막에서 나가 섬을 쭉 돌아보도록 하자. 이게 재단인가? 이건 정령신앙의 재단인가 본데. 예, 옛날부터 그런 신앙을 모아온 장소라고 해요. 전에는 철락이 있었고 사람도 살았다던가요. 어라? 저런데 꽃이 받쳐져 있는데? 아직 생생한걸. 아주 최근에 누군가가 받친 것 같아. 아, 아까 그 교수려나? 아니면 밀렴인가? 뭐, 나중에 확인하자. 갑자기 또 왜? 알티나도? 알?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배 같은 데 탄 건 처음이라 멀미를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무리하지 마. 어쨌든 다른 것도 쭉 조사해보자. 와, 이건 또 바다야? 여태 바다 보다 왔으면서 또 바다 보고 와 거린다고? 나쁘지 않은 경치로구만. 이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네요. 이 작은 섬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대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의 프라이빗 비치인가. 아, 해안길에 쏟은 생각인데 수영복을 가져올 걸 그랬어. 하지만 밀리엄이 이 섬에 와 있었다면
교관님, 보세요. 저 발자국 설마... 그래, 크길 보니 아마 밀렵의 발자국이 맞을 거야. 여기 다녀간 건 확실한 것 같다. 예, 바로 추적을. 아까부터 왜 이래? 헐, 왜 그래? 뱃멀미가 아니군. 역시 몸이 이상이 생긴 건가? 아니요, 정말로 별것 아니에요. 다만 때때로 노이즈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이 감각 클라우솔러스와 접속했을 때와 비슷해. 클라우솔러스와? 노이즈. 설마 밀리엄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 가능성은 높을 듯 합니다. 어떤 역장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역장...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역시 섬엔 뭔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그래, 아무쪼록 주의하면서 가도록 하자. 알티나, 일단 쉴까? 컨디션 자체는 양호합니다. 가자. 이건 뭐야? 웬 프라임 드랍? 짱 크긴 하네. 브리오니아 섬의 거상. 이전부터 듣긴 했지만 거상이라 해도 너무 크잖아. 비주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디자인은 다르지만 노르델 거상이랑 비슷할 정도구나. 그렇군요. 높이 80에이즈 전후려나요? 아, 프레임 드랍 살려주세요. 당연히 밀리엄 씨도 조사하셨겠죠? 갑자기 또 괜찮으시네. 어라? 때마침 사다리가 있구만. 혹시 모르니 올라가 볼까? 올라갈 땐 서벌브 키트에 와이호크를 장착. 알티나는 클라우솔러스로 먼저 올라가 주겠어? 알겠습니다. 유나, 뮤제, 힘들다 싶거든 보조해줄 테니 말해줘. 응, 아마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과연 도련님, 여자한텐 상냥하시구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차할 땐 너도 보조해주잖아. 후딱 가자고, 슈바르처. 아, 쑥스러워한다. 쑥스러워하네요. 예예, 쑥스럽다. 왜? 어느새 다들 동료로서 어울리게 된 것 같네요. 그건 알티나도 마찬가지잖아. 아이고, 높다. 근데 사다리 여자애들이 먼저 올라온 건가? 허허. 와, 가까이서 볼 더 굉장하네. 제법 정교하게 조각된 것 같네요. 그런데 거성의 재질이 주위 바위랑은 다른 종류인 것 같아. 교관님. 아니, 뭔가 영적인 힘이라도 느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텅 비었단 말이죠. 오컬트야? 아니, 신비한 힘이라는 건 실제로 있잖아. 셀린 씨처럼 말하는 고양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엠마와 셀린이 있었다면 자세한 내용을 걸 알았을지도. 아이고, 아파라. 무슨...
또 시간 정지물. 이렇게 보니까 저녁 노을 같아서 이쁘네. 마타노 교민시타카. 마타왔다노 리인 슈발츠. 넌 서덜랜드의 수에서 만났던, 대체 누구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 거지? 게다가 방금 그 광경은 이마노와 바노 기억에 교명시다다기자로. 도모 누시와 소노테노 기억도 아이쇼가 이이 미다이자카라나. 내전의 토키 세레이쿠츠데 드라이켈스의 기억을 미타요. 그랬었지. 어떻게 그걸? 와라와가 난데모 싯테이루 토 이이타이 토코로자가. 아이니쿠 토미데와 나쿠 단니 히토즈테데 키이타다케데 나. 잇테오쿠가 소노 키니 나레바 가노우자조. 토미야 카게토바시와 別に ビータの専売特許でもないしな. 마녀 쪽이 맞는 것 같네. 또또 口を 滑らせたか. 마 이마노 겐시와 세이제 覚えておくがよい. それよりも 偽物探しじゃが 彼女たちからの 預かり物が すぐ近くで 役に立つはずじゃ. 아, 펜던트. 그래서 이키가케노 다치니 이번에는 조금 もらっていくぞ. 볼볼볼. 마탄. 뭔데? 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 이번엔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저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 맞다. 서덜랜드 수에서. 뭐야, 또 묘한 힘 관련? 아니, 그것과는 관계없어. 하지만 약간의 힌트는 준 것 같아. 보안이 이 거상 자체엔 단서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밀리엄이 이 주변을 조사했던 건 확실할 거다. 잘도 발자국이 찍혀있네. 돌바닥 아니야 이거? 아, 부츠 자국이네요. 그래, 혹시 모르니 이 주변을 조사해보자. 이건 뭐 쬐까난 재단이야? 뭐야? 문장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잘 보니 희미하게 부츠 자국도 나있는데, 이걸 밀리엄씨가 조사하셨다는 걸까요? 그래, 틀림없을 거야. 그녀 엠마 일행에서 받은 물건 시험삼아 대볼까? L2 누른 채 액션 메뉴에서 선택. 요거? 이렇게? 아, 빛났다. 어떻게? 아무래도 이 문장엔 영적인 장치가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이 펜던트엔 마녀의 권속인 엠마의 마력이 담겨있고, 그것들이 선으로 간섭하면서 장치가 발동한 것 같다. 갔다라면서 잘 알게 설명을 하네. 이거 정말로 오컬트 쪽이었어? 그럼 역시 이 섬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게 되겠군요. 예,
아무도 밀리엄 씨는 그걸 알아채고 소식을 끊었고. 그렇다면 다른 장치들도 찾아서 기동시키면 무언가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겠는걸. 그래, 다른 단서도 찾으면서 같은 문장을 찾거든 시도해보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는데요. 교관님의 목뱀이 벌레 물린 건가요? 어? 수상하구만. 어젯밤에 예쁜 누님들이랑 사이좋게 인사라도 하셨나? 했었지. 쌍으로다가. 누님들이라니. 클리어 교관님이랑 사라씨? 교관님. 어쩐지 신기한 라벤더 향기도 나고요. 아니, 그런 게 계속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그렇구나. 그 향기는 라벤더 향기였나? 뭐, 이럴 땐 허술한 변명은 하지 않는 편이 낫겠죠. 그러니까 오해라니까. 이건 또 웬 무덤 같냐? 혹시 이게 브리오니아 섬에 있던 촐락 그 터인 모양이지? 촐락이라고 이게? 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예, 암흑시대 말기쯤에 섬을 버렸다더군요. 과연 안쪽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있군요. 그래, 만일을 대비해 확인해보자. 있다, 아까 그 문장. 그래, 역시 거상 부분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 그렇다면 역시 빛났군요. 어떤 구조로 되어 먹었길래. 구조는 그렇다 쳐도 딱히 무슨 일이나 하진 않는군요. 아마 장치들을 전반적으로 기동시킬 거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쨌든 지금은 섬을 돌아봐야겠군요. 세 번째 문장 있었군요. 교관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걸. 예, 다른 문장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후딱 찾아서 기동시켜버리자고.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좋아, 펜던트를 대자. 웬 또 진동이야. 뭐야 지금 그거? 흔들렸지. 지진일까요? 아니, 이건... 드디어 조건을 채운 모양이네요. 흠, 거기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 이 방향 처음 있었던 재단 쪽 아니야? 아유 멀어. 확실히 방향은 일치할 것 같군. 그래, 틀림없어. 확인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어? 이건 익숙한 건물이 돼서 올라와 있네. 여기가 아까까지 재단이 있었던 곳 맞지? 그래, 틀림없어. 아무래도 지형 그 자체가 변한 것 같네요. 교관님, 이건... 그래, 어딘지 모르게 정령구를 닮은 것 같아. 정령굴? 내전 때 나타났던 암흑시대의 건축물이야. 예의 그 땅의 정령이 세웠다고들 하지. 어쩐지 내전 뒤에는 전체적으로 모습을 감춰버린 모양입니다만. 왜 그런 게?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첨 아니야?
그건 밀리엄 씨의 파우치. 많이도 떨어뜨려 있네. 교관님 이거 학생 수첩과 집합 사진 97반인가요? 계속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군요. 밀리엄.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現時点をもって非常事態が発生したと判断する。君たちは宿泊小屋に待機、演習地方面への連絡を頼む。 おい、そいつは。お一人で行くつもり？みたいですね。はあ。すまない。だが今回は今までと状況が違う。この先は、あの、ミリアムが自力で帰還できないほどの何かが待ち受けている。今回ばかりは。冗談じゃありません！だからこそ、でしょ？ こういう時に私たちをうまく使えなくて、何が七組教官ですか。昨日の夜ならいざ知らず、今のあなたが冷静だとは思えません。未知の領域に一人で踏み込む危険は、あなたが一番わかっているはずでしょう。教官の霊の力も奥の手、そうそう多用できないのでしょう。救出確率を上げるためにも、 サポートはどう考えても必要では？それは、私は別にミリアムさんのことを姉妹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も、それでも、どうしても放っておけないんです。教官のことを、あの能天気でお姉さんぶって、でも私とよく似たあの人のことを。ああ。 春。そうか。てめえに何を言われるまでもなく、こっちは腹をくくってんだっつうの。だが、決めるのはあんただ。切り捨てるならとっとと言えや。ふう、完全に頭に血が上っていたな。やっぱり俺もまだまだだな。教官としても、 一人の人間としても。命令を訂正する。総員、最高レベルの戦闘準備を。念のために演習地に連絡し、バリマールを呼んだら突入しよう。ふっ、それでいいんだよ。よーし、早速準備を整えよう。もしもし？ リンク？ トア先輩、至急各方面に連絡してほしいことが。 로봇 날아간다 야. 뭐야 이 소린. 이게 느긋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저건 혹시 잿빛 기사 아니야? 오, 저게 소문에. 와, 저거 좀 봐, 클레어. 굉장해. 아, 빠르다, 오토프로. 하지만 어째서, 설마 그저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근처를 통과하는 것 뿐이 안심하십시오. 마을 방송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군. 잠시 상공에 날아갑니다 뭐 이런거 그런 시설이 없나? 待たせたな, 린. そして 7組の教え子たちよ. 아니, 예상을 넘어선 속도야. 와줘서 고마워 발리마르. 다행이다, 무사히 도착했나보네. 예, 토아 선배님,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케이타씨도 거들어주신 모양이군요. 곧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치를 움직여줬거든.
각 방면으로 연락도 끝냈으니 그쪽은 걱정하지 마. 부디 조심해. 밀렴이랑 같이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뵈어요. 언제 봐도 굉장한걸. 귀신에게 백업을 맡기다니 교관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묘기야. 하, 이 녀석을 부를 만한 공간이 안에 있다면 말이지만. 어쨌든 이곳으로 준비는 됐군요. 그래, 같이 가자. 부디 힘을 빌려줘. 내 소중한 동료를 구해내기 위해. 예,